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부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해진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기존 해변 노르딕 워킹과 선셋 필라테스를 포함해 올해 싱잉볼 명상 요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네, 바다라는 부산의 특징을 가지고 해변에서 이 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건데 보통 워킹과는 다르게 상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폴이 내가 상체 운동을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상체 움직임을 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의 싱잉볼은 약 2500여 년 전부터 명상과 치유의 악기로 사용되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치유 도구입니다. 하나, 둘, 세 번, 그대로. 해변에서 즐기는 필라테스는 자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들어요. 가슴을 왼 무릎 쪽으로 트세요. 가슴을 왼 무릎 쪽으로 쳐. 그렇지. 이런 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좋은 경치를 즐기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도 체험하고. 웹사이트 부산해양치유.kr을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자녀 좌석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바다와 강의 매력을 살린 해양치유 관광을 기대해봅니다.